이제 구독자도 뭐 4만 2천 명이 넘었고, 그리고 수익이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구독자님 첫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몬스터님 구독자이면서 지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좀 운영이 좀 어려워지면서 네. 새로운 부엌거리를 찾다가 유튜브를 접하게 되고 좀 다른 걸 계속 접하다가 우연치 않게 머니몬스터님 영상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혹시 이거다 했던 그런 게 뭔가 갑자기 왔나요?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었나 봐요. 아. 처음에는 이게 좀 자잘한 앱테크 같은 거를 좀 많이 알아보다가 한두 번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돈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커서 계속 찾다가 아무래도 좀 되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아 정직하게 잘 보였나 보네요.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그 영상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진짜 이게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가 벌써 오늘 기준으로 4만 명이 넘으셨어요. 혹시 비결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짜 딱 시키는 것만 했어요. 머니몬스터님이 이거는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필기를 해가서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테스트 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건 좀 빼고 그렇게 접목을 시켰더니 뭐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좀 한 번에 좀 빵 떴다고 해서 알고리즘을 간택을 받으신 거네요. 네. 아 그러면은 보통 처음에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고 한 뭐 이틀? 3일 동안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를 겪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어떻게 뭐 좀 빠른 시일에 조회수가 많이 올랐나요? 첫 영상 같은 경우에? 저도 그냥 처음에 딱 올리고 한 3일 정도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한 10 정도? 보는 사람은 그냥 저희 신랑하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네. 저희 그 단톡방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거기서 되게 우울했는데 기다려라. 네. 뭐 그런 멘트들 늘 날려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냥 꼭 참고 기다렸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4일째 되는 오후부터 네.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거구나. 아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요. 1일 1영상은 제가 네. 꼭 제가 지켜야겠다는 1일 1영상. 네. 처음부터 1일 1영상을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때마침 또 쇼츠가 네. 그때 또 수익화가 되고 막 그런 또 찰나였어. 그쵸. 그래서 1일 1영상을 올릴 때 그 영상을 가지고 또 쇼츠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롱 하나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녁에 롱을 올리고 네. 다음날 아침 네. 쇼츠를 올렸었어요. 아, 하루에 쇼츠 롱 합쳐서 두 개씩 그렇죠. 올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하는 채널이 제 첫 영상을 보시고 네, 영어 채널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뭐 거기에 앞으로 엄청 난리거든요. 네. 넌 벌었냐, 뭐, 증명을 해라 해서, 뭐 제가 하는 언어 채널을 지금까지 안 밝혔는데,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이 꼬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거의 뭐 강의 보듯이 약간 필기하시면서 봤다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딱 3주째죠? 그렇죠. 어제 날짜가 딱 3주. 3주 만에 지금 4만 명. 그리고 오늘 더 오르지 않았나요? 네. 어제 제가 봤을 때 4만 2천 명 됐던 것 같은데. 내가 이번 주 안 돼서 5만 될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덕분입니다. 됩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게 제가 또 카톡방에서 소통을 했잖아요. 그 힘이 되게 컸다고 했는데. 근데 또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니 많이 그러고 그리고 영상 두 개 세 개 올렸는데 아직도 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참고 기다리고 매일 영상을 올리셨는지 진짜 답은 없고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될 거다. 네, 되고 네. 좀 힘들 때마다 단톡방을 보면서 다들 다 어렵잖아요. 그쵸.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때 네. 당시에도 됐던 분 한 분밖에 안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소신대로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봤죠. 네. 말씀대로 그 라이브 영상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아, 라이브도 다 보셨나요? 네, 네, 저 라이브가 거의 한 80%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라이브에서 제가 꿀팁을 엄청 많이 풀어드렸죠. 네, 네, 네. 네. 그거를 보고 썸네일을 바꾸기도 시작했고, 네. 왜 안 되지 하고, 아. 제 기억에 첫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이 안 오르셔가지고, 썸네일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네. 썸네일이랑 제목도 네, 같이. 네, 제목도 같이. 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아, 제목도 바꾸신 거죠? 네, 바꿨어요. 둘 다 바꾸신 그렇게 바꿨더니, 그냥 저만의 그게 생기더라고요. 반응이 있고, 반응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영상을 올리는 시간도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보실 것 같아서 그렇죠. 6시 반에 롱폼을 올리고 네. 새벽 6시 반에 쇼핑 올리고 아 새벽 아 뭐 네. 어, 아침 출근길에 네. 뭐 짧게 짧게 보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 쇼츠 보통 조회수가 제가 아침에 한 7시 반쯤에 일어나서 보면 네, 네, 네. 한 시간 지나 있잖아요. 보통 지금은 한 1000회가 넘어 있어요. 와 그러면 아 이거 또 예약으로 걸어두시고 자연스럽게 오토로 네, 유튜브한테 일을 시켜놓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봤을 때 조회수가 1000이면은 기분이 아주 좋겠네요. 출퇴근에 통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역시 네. 진짜 완전 일취월장입니다. 다 선생님 덕분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수익!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수익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4만 명을 넘겼고 한데 수익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수익 창출된 지는 네. 지금 딱 날짜가 2주 정도 아 2주? 네. 14일? 네, 딱 14일인 거 감안해 주시고요. 네. 토탈 지금 찍혀있는 금액이 네. 3,000달러 아, 3,000달러? 아까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 여러분 정확히 3,057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맨날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환율로 돌려봤을 때 405만 525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절반 맞으셨는데 2주 만에 지금 405만 원을 버신 거네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짓말 아니시죠? 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라서, 아, 왜냐면은 제가 한, 저희가 이틀 전인가요? 아니, 일주일 전? 아니, 아니, 3일, 4일 전쯤에. 일주일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제가 출장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수익 인증을 그때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때가 제 기억에 한 1,500달러 정도여서 아 이건 무조건 인터뷰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건데 흔쾌히 또 수락해주시고 오늘 만났는데 제 구독자도 뭐 4만 2천 명이 넘었고 그리고 수익이 지금 3,057달러 무려 405만원 네 네 이제 아 구독자님 덕분에 네. 제가 그 아플러들한테 증명을 딱 할 수 있겠네요. 아 진짜. 네, 저는 네. 저도 했으니까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보여주고 해도 안 믿는데 왜냐면 이제 저 혼자 보여주면 주작이라 그러니까 근데 또 구독자님이 자료까지 주셔가지고 근데도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싶었어요. 아. 그냥 왜냐면 조금 아이러니한 숫자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숫자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인데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죠. 아유. 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심장찮은 일이라 생각해서 저를 물으신 거죠. 아, 좀 물려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진짜니까 제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 진짜 근데, 네. 한 거니까 뭐 더 이상 뭐 속을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대박인데요. 아니 여러분 400만 원 2주에 2주 그럼 지금 2주가 더 지나면 네. 이 1일 영상 하실 거니까 네. 한 1000만 원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목표를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네. 아 그러면 시간 되시면 2주 뒤에 네. 또 뭐 한번 뭐 네. 아 그때 뭐 그냥 자료만 주셔도 제가 컨텐츠 찍을 수 있고 아니면 뭐 10만 대 10만 대 상황을 네. 보여드릴까요? 네. 근데 만약에 10만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한 지금 4만이시니까 7만 대 네, 한번 네. 또 약간 구독자님들도 아 그분 과연도 지금 요즘 어떤가 요즘 어떤가 이게 보니까 제가 미쳤나.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그 중간 점검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기만 하고 어떤 채널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뭐 자기 자랑만 하고 가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본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멈추진 않을 거예요. 뭐 물론 열정을 지금은 100을 쏟고 좀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좀 지치겠죠. 아 그럼요. 네. 롱런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마 텀을 둘 거예요.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만 올린다든지. 네, 그렇게 됐을 때도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는 다 제가 한번 네.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간 일부러예요. 실험 삼아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봤어요. 아. 그랬더니 네, 컨텐츠에도 올렸지만 최소 30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영상 한 개 그래서 제가 20분 만에 가능한 게 자 하루에 아 전 제 기준에서는 구독자님 시간이 이렇게 드시지만 제 기준에서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어느 채널 기준입니다.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업로드까지 1시간 반인데 이거를 하루 20분으로 쪼개면 6일이면 되잖아요. 네, 거의 뭐 7일로 합시다. 그냥 뭐 좀 써서 7일로 해서 해도 그냥 일주일 한 개 영상 올려서 30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쌓여서 1일 영상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던 그렇죠. 거고 그리고 뭐 만약에 1일 영상 못하더라도 그 지금 구독자님처럼 여기 뭐야 하루에 지금 5시간 쓰시는데 하루에 나는 그래도 2시간 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 비례해가지고 한 달에 아 지금 뭐 이게 지금 2주에 400만원이니까 한 뭐 한 달에 그냥 쉽게 800 잡으면은 5시간 쓰고 800이잖아요 장난 아니죠 근데 뭐 나는 그 시간이 안 돼 하면은 뭐 2시간 쓸 수 있으면은 그것도 100만원 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구독자님들에게 20분도 못 쓰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20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속자들은 20분도 못 쓴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실험해봤는데 나중에 근데 실험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 이제 아까 금융치료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융치료 맛을 계속 보시는 게. 아, 놀 수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가 진짜 이런 거잖아요. 출장 가서, 여행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언제든지 전국 여행 갈 수도 있고, 여기 한 지역에 회사에 머물러서 할 필요도 없이. 아,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좀 정리 중에 있고, 가게들을 하나씩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요즘은 가게 없이 그냥 제가 원하는 곳에서 하는 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결국에는 제 채널이 돈 버는 채널이고, 그게 제가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유튜브로 돈 버는 거를 계속 구독자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고, 그것도 이제 인증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죠. 어쩌다 보니까 유행어가 됐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 그럼 진짜 이제 그냥 뭐 20분 써도 뭐 30만원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루에 내가 좀 진짜 좀 갈아넣겠다. 하면은 구독자님처럼 하루에 5시간 정도 써서 400만원 이렇게 또 다 오픈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니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성공한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걸 좀 보고 그래도 이걸 해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마음 먹고 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죠. 그러니까 뭐 마음의 준비 기간 네, 다 합쳐서 마음 준비까지 포함해도 한 달도 이 정도 투자 못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하시는데 잘 못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아까 말씀 주셨고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것대로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좀 이제 하다 보면은 또 뭐 내가 연구하게 되고 계속 고민하게 되고 이런 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누가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야 돼요. 뭐든지 똑같은 글자여도 글자체에 그림자 넣고 하는 거 잘 치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그런 거 하나를 연구하는 게 본인 몫이에요. 결국에는 일단 시작해서 이 습관을 들여야지 그게 되는 거니까 루틴을 만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퇴근 후에 난 한두 시간만 투자하겠다. 그걸 사실 주말만 쓴다고 해도 네, 주말에 5시간이면은 뭐 5일로 나눴을 때 1시간씩 쓰는 거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요즘
경기가 다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투자금 기본이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 엄청나게 다른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다 똑같아요, 사는 거는. 정말 뭐, 진짜 금수저 아니면은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저도 사업체가 좀 어렵고, 좀 약간 위협감을 좀 느끼니까. 어떻게든 많은 걸 투자하지 않고, 뭔가 좀 조금이라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돼서 공부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지금 목숨 걸고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유튜브가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티스토리,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 유튜브야? 어. 그게 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앱테크부터 시작을 했어요. 앱테크부터. 제일 작은 거 시작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티스토리.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네.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워드프레스. 어, 워드프레스. 네, 그거를 또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걸 네. 할지 유튜브를 할지. 아, 그 찰나에 영상을 보고 네. 이제 바뀐 거죠. 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또 이렇게 저희를 만나게 네, 했고. 그랬죠. 아, 근데 평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셨다 보니까 아마 알고리즘이 떴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부업에 네. 관심이 많으셨고. 네, 계속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보게 되니까. 근데 또 수많은 부업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또 제 채널을 이렇게 열심히 봐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하시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좀 쉽지 않았나요?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는 어땠었나요? 영상 따라하기는 쉬웠는데 쉬웠는데 네 막상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입장을 상대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시청자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보시는 분들은 보통 다 연령대가 좀 있으실 거니까 정말 그냥 심플하게 가자. 썸네일 같은 경우도 그냥 크게. 크게. 네. 제 셋은 썸네일을 보시면 아유. 정말 그게 라이브 영상 때 말씀하셨던 네. 딱 꽂혀가지고 네. 아예 그 미리 캠퍼스로 제작할 때 네. 정말 딱 그냥 불도덕이 빼고 딱 그것만 하는 노력을 했었고 아. 어, 화면에 나오는 색감도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아, 50대부터 70대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눈의 피로도를 좀 줄이는 그런 아. 색감을 좀 찾으려고 연구를 많이 했고 사실 뭐 쉬운 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와 그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권장하셨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것도 한 이틀 밤낮으로 했었어요. 아 역시 네, 한 10개를 다 열어뒀어요. 그래서 10개를 쭉 나열해놓고 그 제일 조회수가 많은 집을 추려서 이 집은 왜 잘 되는지 맛집 한방 네. 그거에 사실 별거 없어요. 진짜 하라는 대로만 딱 한 거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벤치마킹을 하되 내용은 당연히 생성을 네. GPT로 네. 그쵸?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최근에 또 엄청 이슈가 됐었던 그런 것도 있고 벤치마킹이 중요하다. 아 그렇게 해서 와 되게 항상 제작할 때 시청자의 마음에서 네. 아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제작을 하실 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 영상 제작 시간에 얼마나 사용하고 일단 제가 본업도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투자는 못하고 저는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오전에 대본을 짜고 네. 오후에 작업을 해서 올린 그럼 시간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왜냐면 좀 한국인 분들이 시간을 되게 민감해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 대략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한 것 시간, 같고요. 오전에 한두 네. 시간 이제 영상을 오후에? 만들 때는 시간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 2-3시간? 그러면 총 지금 뭐 그냥 대략적으로 4시간 정도? 네. 4시간에서 5시간? 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몇 분짜리고 문장이 몇 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다른데요. 네. 단어 같은 경우는 뭐 한 몇십 개 정도 만들어 놓고 아, 단어는 몇십 개? 페어 문장 같은 경우는 한 20개? 어,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리핏을 한 두세 번 정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문장은 한 20-30개 하고 다시 반복해서 붙이고 단어는 한 50개 정도 네네. 또 꿀팁을 이렇게 강추해 주시다니 네, 근데 꿀팁 다 말씀드려도 하실 것만 하십니다 네. 이 대화도 한 10번을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자극 드리려고 말씀하는 거니까 꼭 이제 우리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실행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독자분들도 이해해 주시겠죠? 네, 네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한 개 영상 만드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 네. 대본부터 썸네일 그리고 업로드까지 대략적으로 한 5시간 네. 정도 소요를 하고 있고 아 그러면은 요거는 롱폼 조금 합쳐서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어차피 저희는 숏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롱 자체 내에서 추출하는 거니까 네, 숏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아 그러면 여기서 한 숏은 한 10분이면은 네. 추출해낼 수 있는 거겠네. 그 프로그램 워낙 쉽게 잘 돼 있으니까 아 그리고 요것도 요즘에 좀 그 사람들이 고민일 것 같은 게 원래 저희가 지금도 저도 쓰고 있는 브루 유료가 됐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일단 결제를 하고 쓰고 있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아 네, 네. 역시 네. 저도 처음에는 그 기간이 4월 말까지였어요. 네. 제가 시작한 날이 4월 18일이었는데 그 전부터 뭐 테스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무료를 충분히 잘 썼어요. 때마침 운이 좋게 뭐 유료화 되기 전에 수익이고 그래서 되게 후회는 없는데 네. 저는 그냥 강추해요. 무조건 쓰시기를 권장해요. 뭐 사실 많이 안 비싸니까. 네, 그렇죠. 네, 뭐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돈에 너무 좀 하시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그냥 더 다른 걸 그렇죠. 그냥 일단 5,000원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부족하면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5,000원은 사실 커피 한 잔이잖아요. 네. 요즘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5,000원 하는데 네. 커피 한 잔 좀 안 먹고 그 정도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뭐 구독자님들이 그거는 편하게 쓰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랑 이제 우리 지금 구독자님은 브루를 쓰고 있다. 네. 또 오해하실까봐 브루 광고 영상 아닙니다. 브루 광고 브루를 작업을 1차로 하고요. 네. 마지막에 다듬는 과정 프리뷰로 하고 있어요. 아 역시 어쩐지 네. 영상의 네. 질이 좋더라. 저는 온리 브루만 쓰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브루가 약간 좀 불편했던 게 영상 모아서 하는 거 할 때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어 기술까지 있으시면 뭐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고민만 하고 시작 못 하신 분들께 그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원하시면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를 본인이 뭘 돈을 뭐 원한다든지 자기가 자기 개발을 원한다든지 할 때 그냥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고민 시간에 그 영상의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대학생들도 많고 근데 제가 나이가 42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했는데 뭘. 네. 네. 아니 42살도 엄청 젊으시죠. 저 구독자분 중에 그때 뭐야 우리 60대 분도 나도 하고 있다고. 와 대단하시네. 네 진짜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해요. 네. 70대인데 이제 시작했어요 라고 멘트를 남겨주실 때 네네. 더 답글을 길게 달아줘요. 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를 하겠다 마음을 드셨으면은 일단 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고 또 구독자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다음에 또 새로운 채널을 혹시 뭐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요것만 한 놈만 계속 팰 건다. 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실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정리를 중이에요. 아. 그거마저 다 끝나면 사실은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어요. 다시 새로운 거를 좀 해볼까? 언어 채널이나 이런 거는 그만하고 다른 버전을 좀 하고 싶은데 아, 그 역시 유튜브일 것 같아요. 역시 네. 일단 유튜브의 맛을 한번 봐서 언어 채널은 약간 좀 뭐랄까 월세 느낌? 월세 느낌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하다 보면 진짜 이게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게 하고 싶은 게 새로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주제를 하고 싶다 그런 걸 또 이제 막상 또 시작하려면 또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 유튜브의 맛을 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 하시지 않을까. 해보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하게 되면 상가가 있어야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쓸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은데 일단 유튜버는 장점이 많아요. 제가 원하는 공간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이 많은 거라 생각해서 완벽한 디지털 노마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완전 무료는 아닌 아 그래도 무료 프로그램 찾으면 있긴 하니까 그래도 그 네. 정도 아, 이 영상을 누가 보겠냐 했는데 다 보지 않던가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거든. 그쵸. 이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구독자 수가 2,000명, 3,000명씩. 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와, 근데 진짜 그냥 좀 거짓말 같게 느껴지겠어요. 네, 아직도 뭔가 지금 이게 그냥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얼떨떨하고. 네. 네. 또 자기랑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 맞아요. 일단 그래야지도 오래 할 수 있고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딱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게 뭐 거의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그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 영상을 올리고 그냥 바로 그거를 찍어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영상 두 개를 동시에 올려서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뭐 한 4일? 3일 동안 조회수가 20도 안 넘고. 네. 그래서 고민이 저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뭐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또 뭐 운이 좋아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뭐 됐지 않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네. 노력이. 네. 네. 진짜 유튜브가 재밌는 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그죠. 일단은 자기가 노력도 안 하면서 핑계거리 찾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노력하고도 안 되면은 그건 이제 좀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열심히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좋을까 계속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딱히 말씀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